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전혜리입니다. 간밤 미 증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올해 10월쯤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당분간 초저금리 기조도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기면서 미 증시는 조정을 멈추고 일제히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국발 후풍 국내 증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옵션 만기일과 함께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우선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14개월 연속 연 2.5%로 동결을 지었습니다. 단번에 금리 인하로 가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오후에 기자회견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힌트가 제시가 되는지를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긴 하지만 큰 변화 없이 무난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전장 흐름 어떨까요?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하락 마감 하긴 했지만 2000선은 지켜줬습니다. 오늘도 그 부근에서 강보합 출발을 했는데요.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출렁이는 모습 현재는 3.34포인트 오르면서 2003선에서 강보합권에서 현재는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뒤돌아섰던 외국인 다시 한번 오늘장 우리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하지만 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42억 원 순매수, 개인 168억 원 동반 순매수 나서고 있고요. 기관만 팔자세 유지하고 있는데 매도 물량이 190억 원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오전장보다는 분위기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대부분이고요. 삼성전자만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 큰 하락을 보였던 네이버 오늘 다시 반등을 시도하면서 1%대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는 어떨까요? 아판에서는 강보합권 불이 더 많이 띄어져 있는데요. 일제히 빨간색 불을 켜주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오늘 3%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는데 그동안 올해 전기 요금 인상이 없다라는 말에 악재로 작용해서 조정을 받았다면 탄소재 도입으로 수혜주로 다시 꼽히고 있으면서 오늘장 주목을 받고 있고요. 삼성생명과 SK텔레콤만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아오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아오 장중에 조정 받긴 해도 항상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으면서 상승폭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1거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현재도 3.12포인트 오르면서 558선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560선도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이네요. 수급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는 조금 다른 그림이 엿보이고 있죠. 외국인만 89억 원의 물량을 쏟아내면서 팔자세 유지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오늘장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어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파라다이스와 서울 반도체는 차익실현 매물을 출하하면서 오늘장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홈쇼핑주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고 전일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던 CJ E&M 오늘장에서 4% 가까운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시총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5%가 넘는 강한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하면 9조 원대의 그런 성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익 IPS 그동안 좋은 흐름 이어나갔는데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1%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매만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면서 오늘장 약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12원대에서 물러나면서 1010원대까지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이에 금통위 기자회견을 통해서 환율에 대한 어떤 발언이 있을지 주목해보시면서 오늘은 좁은 레인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상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황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개별주 매수는 계속돼야 한다는 시황 코멘터리 작성해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 옵션 만기 시장 상황 확인해보자라는 코멘터리 작성해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황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오늘 장도 선상클럽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유 멘토님,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창도 멘토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벤트가 많은 하루긴 한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고요. 옵션 만기일인데 무난하게 지금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은 개별주 매수는 계속돼야 한다는 시황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네, 자, 뭐 오늘 시장 굉장히 조용합니다. 흐름 자체가 뭐 크게 나와주진 않고 있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상승 흐름 자체가 잘 나와주고 있는데요.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 크게 시장에서 사실 고민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금통위의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관심권이었는데 일단 뭐 동결해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또 시장 분위기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당연히 또 실적주 위주로서 또 시장은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개별주 위주로 해서 먼저 1차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별주라 한다면 당연히 큰 대형주보다는요 좀 중형주 위주로 해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원화 강세 수혜주 위주로 해서 그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분들 실적과 수급 같이 2분기 때 겸비하고 있고 또 오늘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양호한 흐름과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주에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옵션 만기일입니다. 전일장에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세가 거셌다면 오늘장 들어와주고 있고요. 무난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시장 확인 어떤 점을 좀 주목해 보면서 보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휩소 구간이라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유지표가 어차피 안 맞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매수세로 조금 더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냐 하면 일단은 기관의 움직임보다는 외국인의 움직임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루트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루트 안에서 움직일 뿐입니다. 대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차트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재 거시적인 관점을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요거 똑같이 제가 포인트를 잡아놓은 자리인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어제 이 구간 자체는 네.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는 뭐 선물을 위한 어느 정도 선물 옵션을 위해서 잠시나마 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큰 매수세를 좀 더 쉽게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제 분명히 매도를 하고 나가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일시적인 함정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박수권 하단 자체를 터치라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좀 더 우리가 무게를 쏠릴 수 있는 과정이고 이번에 올라간다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왜 좀 지켜보자고 했냐면 어제 큰 변동폭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박수권 안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경우의 수가 오늘 상당히 많아집니다. 대신 내일이 되면 경우의 수는 한 개로 줄어들게 되죠.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맘고생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좀 더 낮은 가격대에 내일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좀 더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해주시죠. 예. 그리고 뭐 지금 옵션 만기 네. 동결에 대한 부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옵션 만기 동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경기를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수 경기를 어차피 내수 경기가 부진한 것은 뭐 이렇게 금리 때문에 지금 부진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은 원화 강세 자체를 좀 더 해결하고자 했던 게 바로 지금은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조금 해결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고 하지만 지금의 이런 금리 동결이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면 원화 강세에 대한 기조는 좀 더
속도 자체가 붙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기조는 쉽게 깨질 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 원화 강세 자체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네. 마감하겠습니다. 금리가 이번에도 곧 동결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의 원화 강세 기조는 여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상노 멘토님은 계속 원화 강세 수혜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란 말씀 지난주부터 계속해 주셨으니까요.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선상주 수익률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오늘장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김선윤 멘토의 선상주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포트에 담겨져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5%대 강한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모두투어는 1%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상도 멘토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종목이 담겨져 있는데요. 한솔 홈테크와 어제 새로 편입을 한 현대 BS3 강포화권에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도 살펴보죠. 김선윤 멘토 62.3%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이상도 멘토도 26%대 강한 수익률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선상주 힌트가 공개가 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리을이 들어간 두 글자의 종목 들고 나오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지그시 들어간 네 글자의 종목명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선상클럽 개편 기념으로 무료 강연회가 이번 주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포항을 찾아가고요. 일요일에는 부산 지역 분들을 만나고 있으니까요.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포항과 부산 지역 분들은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상주 힌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오랜만에 선상주 들고 나오셨는데 리을이를 들어간 종목명이네요. 힌트 좀 주시죠. 네, 참 쉬운 두 글자입니다. 네. 제가 조금 있다가 정말 더 좋은 힌트를 드리고 지금 이 힌트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디지털 음원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쉬운가요? 하지만 이따 말씀드릴 힌트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포인트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음원 관련주 최근 들어서 다른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잘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지그시 들어가는 종목명 네 글자 들고 나오셨습니다. 힌트 주시죠. 이게 제가 사실 뭐 아침 방송에 좀 얘기를 했던 종목이었는데 네. 그 종목이 조금 중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 지금 정말 실질적인 수익을 시청자분들이 거두시려면 적정 단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매수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가격대를 편입하시는 것보다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정해드리는 가격대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진입은 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로 지금 이 시간에 형성이 된다면 내일 뭐 편입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항상 정직하게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보시면서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업종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법인 그리고 미국 법인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 법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네, 디귿이 들어간 자동차 부품 업종 보시고요. 앞서서 이상노 멘토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선상주의 매수가 공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좋은 타이밍의 매수가를 잡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전 9시에 진행이 되는 이상노 멘토의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고요. 방송이 끝난 11시부터 진행이 되는 김선윤 멘토의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적정 매수가와 그리고 매도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니까요. 가격 전략 자세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방송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무료 방송에 참여해 보시면 방송 중에 있는 못다한 이야기가 나가갔고요. 두 멘토의 솔직한 종목 평가까지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만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두대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두대 전화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도하고 싶 다면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죠. 네,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KT 서버마린 매수해도 될까요? 956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두 분 다 매수하지 말자라는 같은 의견이십니다. 김선희 멘토님 수급 유입 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전략이고요. 이상노 멘토님 2분기 실적 확인해보고 가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의견이 일치한 만큼 김선희 멘토님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 서브마린 뭐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하나 이제 걱정인 것은 흐름으로 봤을 때, 큰 그림의 흐름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대가 바닥으로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바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1% 정도 반등을 주니까 그 포인트가 보이는 듯 싶습니다. 현재 보니까 이런 이제 그림이 나온단 말이죠. 거의 뭐 완벽하게 바닥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려왔다가도 반등을 주면서 좀 그래도 좀 수급적인 매력도 자체가 들어와 줄 때가 제가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제 거의 이 시점이긴 합니다. 이런 포인트들인데 수급이 들어온 체크를 해보자면요. 자, 지금 현재 계속적인 수급 매도세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보자고요. 현재 시간까지 봤을 때는 수량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외인이 2000주, 기간이 3000주.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도세를 또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5장 들어서 바뀔진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는 잡히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장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리셨다가 수급 들어온다면 그때 매수하셔도 늦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관들과 외인들의 수급 체크하시고 특히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올 때 지금부터는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좀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될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궁금하신 종목명 국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코오롱 인더 매도해도 될까요? 7563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희 멘토님 수급 아직 괜찮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도 멘토님 시세 분출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에도 일치를 했나요? 수급 살펴보니까 외인 기관 동시 잘 들어와 주고 있고 코오롱 인더 시세 분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도 멘토님께서 이번 상담해 주시죠. 예, 코오롱 인더가 필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바로 이거죠. 빨강색 양봉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리에서. 자, 일단은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습까지 상당히 좋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적인 부담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2분기 실적 확인이라는 그 두 가지의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급 자체는 긍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아,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발표될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고 대신 가격은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눌렀다가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 자, 현재 중요한 자리가요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 지금 보시면 빨간색 하단표 강하게 들어오면서 하단에 보면 거래량이 상당 부분 터졌습니다. 아, 투매성 물량이 빠져나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아, 가격적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겠죠. 얼마입니까? 61,000원에서 62,000원대입니다. 이 가격대를 그대로 늘려보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늘려보시면 자, 어때요? 음봉이지만 자, 음봉이 이렇게 떴지만 지금 하단에 거래량 상당 부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음봉이 형성된 게 아니라 지지권역에서 지금 음봉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아,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적인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구나. 언제? 2014년 4월 7일 날을 기준으로. 그럼 이 가격대는 강력한 다시 한번 더 지지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겠죠. 자, 다음 날 지지가 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더 종목은 크게 올라갑니다.
이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이미 상승 추세대 안에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하단에 있는 이 가격대, 다시 한번 이 가격대 68,000원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이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68,000원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 그래서 비중을 조금 크게 실어가지고 조금 큰 수익을 조금 창출해내는 그런 역할이 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8,000원 부근까지는 밀릴 수도 있겠지만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조금 더 들고 가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0133366으로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다음 들어온 문자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블루콘 매수해도 될까요? 0833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유 멘토님 좋다, 수급체 유입이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매수하지 말자, 가격이 부담스럽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 만큼 차례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833님 저희에게 계속 문자 주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김선유 멘토님이 종목 보는 눈이 좋으시다라는 저번에 의견도 제시해 주셨는데 블루콤 네. 이번에는 어떤가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블루콤이요. 여러분 이게 어떤 회사인지 잘 아시겠지만 여기 설경제 작가님들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목걸이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네.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냐면요. 1년 정도 기간을 거치면서 뭐 아마존 쪽이나 해서 굉장히 조금 이 이어폰 자체가 많이 팔린다라고 조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LG 쪽으로 납품이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실적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정말 가속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밀렸죠. 만 2만원대까지 올라가면서부터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사실 이 기관들과 외인들이 좀 매도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만이 사는 모습 자체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는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입니다. 아, 보험과 투신권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매수를 해주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모펀드 쪽이나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갔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보니까 오늘도 지금 블루콤이 기관들 매도가 또 매수가 또다시 잡히고 있는 모습 포착이 돼요. 외인들 같이 해서 5장까지 또 한번 매수세가 유지가 된다면, 이게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주가 추이 자체가 한 번 더 상승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나 걱정인 것은 요 포인트 자체 라인의 상단 부분에 맞춰 본다면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치고 올라가더라도 소폭도 올라가는 분위기밖에 안 나올 수가 있지만 네. 만약에 21선 라인 자체 또 60선 라인 자체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요 포인트 가격으로 16,500원 자리가 나온다면은 큰 폭의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 2차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수급은 현재로서 제가 좀 매력적으로 단기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팔지 마시고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5장까지도 수급 유지가 된다면요 좀 더 매력적으로 판단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장까지 기관의 매수 유입이 꾸준히 지속이 되면 그때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가격 부담이 여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블루콤의 적정 가격은 그럼 얼마대인가요? 네, PR이 지금 현재 자리 26배 정도 나오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네. 무상증자 하기 전에 뭐 13배, 14배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무상증자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지금 가격적인 부분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이분의 거의 포트폴리오가 다 드러나게 네. 지금 뭐 거의 다 알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요, 차트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트로 거기에 대해서 진위를 구별하는 방법밖에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블루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자, 권리락이 지금 있고 난 다음에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무상증자가 한 주당 한 개를 했단 말이에요. 무상증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그런 물량 자체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러면서 은봉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죠. 자, 이 자리. 그러면 이 자리는 무조건 저항 구간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 그럼 여기가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18,000원 이상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건 뭡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는 오버히팅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물량 자체를 일찍 먼저 팔아 넘기는 과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크게 팔고 여기에서는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뚫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3분기 넘어야 됩니다. 사실상 2분기는 전체적인 IT 업종들의
비수기입니다. 그러면서 3분기로 갈수록 소비 심리가 점점 촉진이 되고 그리고 4분기가 다시 한 번 더 소비 시즌이 되면서 성수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 그리고 지금 블루콤의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뚫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첫 번째 언덕은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눌렀다가 다시 한 번 더 높은 언덕을 만들 때 그때가 저는 한 3분기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의견이 이렇게 엇갈린 만큼 두 분 의견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아, 네. 저기 SM이요. SM이요? 네. SM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아, 저는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를, SM 매수를 했는데. 네. 지금 좀 떨어지고 있었어요. SM 가격이 어느 정도에 매수하셨어요? 42,000원이요. 42,000원이요? 6,000원이요. 46,000원이요? 네. 아, 지금 손실폭이 상당히 크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빠르게 전문가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김선윤 멘토님이 SM 잘 보시잖아요.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즘에, 이 SM과 YG엔터와 여러 가지 이제, 뭐, 소리바다, KT 뮤직 등등의 네. 여러 종목들을 제가 지금 굉장히 또다시 째려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왜 그러하냐면요. 네. SM 46,000원 매수하셨는데 사실 빠지는 이유 자체 그때 빠졌던 게 뭐 크리스 사태도 있었고 엑소 사태도 있었고 여타 2분기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자, 근데 SM 비중은 지금 얼마나 되시나요? 50%요? 50%? 비중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SM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자, 엔터주 대장주입니다. 그렇죠? 엔터주 대장인데 최근에 제가 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사실 관련주긴 해요. 그런데 SM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분명히 안 좋습니다. 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미 다 빠졌던 거예요. 6월까지. 자, 그런데 6월 이후부터 해서 왜 갑자기 주가들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엔터주들이. 실적 개선이 이제 3분기 때 본격화되기 때문이죠. 네. 음원 판매에 대한 부분이 6월부터 정말 개선 속도가 빨랐어요. 네. 그리고 7월, 8월 이어진다고요. 네. 항상 이제 여름철에는 음원 판매가 보통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그럼 2분기 실적은 사실 안 좋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 주가가 많이 빠지자. 그게 아니에요. SM은요, 2분기 실적이 나오더라도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3분기 기대감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흔들리셔야 되냐? 아닙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여기서 좀만 나온다면은 한번 또 7월 초에 보여줬던 이 몇 퍼센트 급등입니까? 8%대 급등 마감을 또 보일 수도 있는 종목이 바로 SM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보시는데 이제 뭐 시진핑 국가주석 와가지고 뭐 수혜가 된다고 하면서 CJ, E&M도 오늘 잘 가고 있고 여타 관련주인 SM 같은 경우 잘 갈 거니까요. 반등을 준다면 비중을 조금 너무 높으시긴 한데 가능하시다면 조금 이제 불을 타셔야 돼요. 불,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올라갈 때 불을 타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4만 얼마에 파시면 되냐면 한 46,000원 사셨는데 저는 이거 다시 5만원 간다 보거든요. 네. 5만원대 정도 왔을 때는 그때는 좀 비중을 줄여보시고 아니면 걱정이다 하시면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는 비중을 많이 낮추셔가지고 가져가신다면요. 정말 안전하게 운영할 수가 있는 종목. 지금으로서 SM은 정말 팔면 안 되고 관심군에 넣어둬야 되고 네. 매수 타이밍만 지켜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까지는 걱정 없이 올라간다고 하시니까요. 매수가 부근 다시 올라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두 번째 전화 시청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저는 지금 CJ를 보고 있는데 살려고요. 네, CJ.
예, 이거 얼마큼 사야 되는가.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는. 어머니 예. 이렇게 포트에 담기 전에 저희에게 전화 먼저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연 예. 안전한 종목인지 바로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CJ 매수하고 싶다고 문의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매수도 좋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김선유 멘토님, 조정실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도 멘토님, 회사의 가치가 변화하는 과정이다. 매수해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두 분 다 주셨습니다. 네, 어머니. 예. 저에게 전화 좀 자주 주시죠? 목소리가 나디근데요. 네네. 네. 맞죠. 네. 우선, 이번에는 종목 잘 고르신 것 같습니다. 이상노 멘토님 만나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세요. 네네. 아이고, 어머니 반갑습니다. 이상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이고, 일단, 이거 CJ가 얼마 전에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맞죠? 예. 예. 그 전에 이렇게 원래는 항상 있잖아요. 이게 확신이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매수를 조금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어머님 혹시 기간 자체는 상관없으세요? 예, 기간은 좀 오래 가도 괜찮고요. 아, 오래 가도 괜찮고요. 1년 네. 이상 생각 가능하십니까? 1년은 많고 한 6개월 정도 보죠. 6개월요? 예. 뭐 좋습니다. 6개월도 좋고 뭐 1년도 좋고요. 뭐 3개월도 좋습니다. 예. 일단은 CJ 좋은 종목입니다. 왜 좋다고 얘기하냐면 어머니하고 예. 저하고 지금부터 CJ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예, 준비되셨죠? 네네. 아, CJ가 지주회사입니다. 네. 지주회사인데 얘네들 밑에 이제 계열사로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자, 첫 번째로 CJ 대한통운 네. 어? 택배회사 알죠? 저 그거 해가지고요. 네. 먹고 나왔거든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거하고 두 번째 CJ제일제당, CJENM, 그 CJ올리브영이라는 회사, 또 비상장 된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CJCGV, 아, 상당히 많은 CJ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게 자, 미국의 페덱스에 대한 물동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 택배에 대한 물동량이 증가했다. 육상에 대한 부분에 증가를 했다는 것은 아, 그만큼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구나. 글로벌적으로. 그러나 국내 같은 경우에 해운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육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어차피 국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동량 증가 자체가 상당한 이득으로 남길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분 가치를 CJ가 대한통운의 지분 가치를 2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CJ제일제당은 뭡니까? 곡물가에 대한 하향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워낙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음식업종은 더욱더 좋아진다. 기본적인 네. 틀이죠. 그럼 CJ제일제당에 대한 부분 지분 가치가 30% 정도도 됩니다. 그러면 절반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네. 그죠? 거기에 CJENM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팔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파는 업종인데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아, 이 제작 프로그램도 사겠다. 꽃보다 할배 사겠다. 얘기 나오고 있죠? 네. 그거는 뭡니까? 실적에도 포함되겠죠? 네. 그럼 지주에서는 더욱더 가치가 좋아지겠죠? 그런 가치를 좀 더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차트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왜 사야 되냐면 기업의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 15만 원에 사든지 아니면 빠져서 13만 5천 원에 사든지 그 가격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못 살 것 같으면 나중에 빠져서 14만 원 내려간다 해도 어차피 못 삽니다. 예. 어차피 지금 살 거 나중에 사도 되고 비중만 계속 늘리시면 되는 거예요. 내려갈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정말 어머님이 계좌가 불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제 살라 그러다가 저 14만 7천 원 여놨지만 안 들어가지고 못 샀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도 네.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가격대, 자, 이 가격대 보시면 됩니다. 자, 15만 1,500원 형성돼 있는데요. 지금 1차 매수하시고 내려갈 때마다 예. 뭐 2차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려는 전략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5만 1,500원은 매수를 할까요? 그리고 리스크, 혹시나 만약에 이 종목이 빠진다 그러면 그 가격대 저는 올 수 없는 가격대로 생각하는 게 13만 5천원은 역사 속의 가격으로 저는 넘어갔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 만약에 13만 5천원이 오면 그때는 워낙 약세가 진행이 되든지 그 13만 5천원을 우리의 안전벨트 선으로 생각하시고 그 전까지는 좀 더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가격 밴드까지 자세히 잡아주셨습니다. 우선 1차 네. 매수가 부근에서 매수해 보시고요. 추가적인 조작 나왔을 때마다 추가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네, 어떻게 고맙습니다. 고민 상담이 좀 되셨어요? 네, 네. 네, 이렇게 다음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오늘 또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네요.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어머니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목소리 조금만 높여주시겠어요? 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무림 PMP요. 무림 PMP? 네. 네, 어머니 목소리가 좀 안 좋으셔서 혹시 좀 손실 권역에 있으시지 않을까 걱정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언제 매도할까 싶어서. 매도할까 싶어서. 안 그러면 조금 더 사도 되는가. 아,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매수가 예, 예. 얼마세요? 지금 5,000원이요. 5,0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4,100원까지 내려와 있다 보니까 추가 네네.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쯤에서 네네.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림 PMP 매도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이신데요. 김선희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추가 반등 흐름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매도해보자 시장 분위기를 확인하세요라는 엇갈린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두 분 멘토의 의견이 엇갈린 만큼 차례대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아직은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신 김선희 멘토님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아, 네. 제가 왜 매도를 하지 말자라고 의견을 네. 드렸는데, 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네. 내수주 위주로서 지금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네. 이제 무림 PMP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계속 올 초부터 빠졌던 이유가 네. 실적이 안 좋았어요. 잘 아시잖아요. 네네.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2분기 네. 같은 경우는 또 어떨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있지만 문제는 네. 좋은 점은 실적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3분기 기대감이 높아지고 더 이상 실적 하락은 없을 것이다. 또 이쪽 관련주들의 지금 흐름 자체가 바닥은 2분기 때 끝나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좀 그런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3분기부터는 그래도 회복이 되면서부터 다시 제 가격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긴 받았어요. 원래 워낙에 1분기는 비수기예요. 그럼 2분기부터는 좀 회복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때까지는 굳이 매도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리고 우린 PMP 자체가 시가총액은 좀 작지만 그래도 거래소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네. 더 그 실적을 지켜보자는 그 흐름 때문에 또 큰 하락은 또 제한적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만 참아보시고 늦어도 한 달입니다. 한 달만 좀 기다려보셨다가 네. 그때 조금 대응을 해보자는 거죠. 제 의견은. 최근에 약간 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꼬임새가 있긴 해요, 사실. 네. 하지만 많이 판 만큼 다시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보통 흐름이 그래요. 많이 산 만큼 많이 나가는 거고 많이 판 만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금 더 지켜본 이후에 추세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바닥을 아직 안 깼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보고 대응해보자.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요. 주가 흐름이 또다시 궁금해지시면 그때 다시 연락을 주시면 다시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럼 얼마에 팔면 되겠습니까? 파시는 거예요. 네. 파시는 것은 제가 항상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추세의 큰 흐름이 이제 아직 무림 PMP는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 추세의 큰 흐름은 하락 추세로 보이는데 제가 기다리는 것은 추세의 큰 흐름에서 상승 흐름, 그러니까 이 하락 쪽에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포인트를 저는 지금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아마 2분기 실적 결정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상승 흐름이 나아준다면 저는 1차적으로는 5,000원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해드리고 싶고요. 그 네. 다음 포인트를 생각해 볼 때는 다시 한번 그 다음부터는 수급의 꼬임 현상이 발생해 주면서 하락 전환이 되는 포인트가 눈에 보인다면 그때로 좀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종목 문제가 없이
실적 확인될 때까지는 큰 하락은 안 나오면서 그래도 조정 거치고 상승 쪽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 우선 한 달여간의 시간을 좀 더 가져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시면서 홀딩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네. 시장 분위기를 좀 확인해 보면서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이신데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세요. 가격 밴드까지 네. 자세히 잡아주시죠.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이상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어머니 좀 뭐 좀 상심이 좀 있으시다 그죠? 네. 예. 아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조금 말씀을 네. 차라리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자 지금부터 우리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무림 재지가 있고 그리고 한솔 재지가 있습니다. 맞죠? 자, 네, 네. 무림 페이퍼, 무림 PMP하고 한솔 그룹의 얘네들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용지의 뭐 용어 쌍박입니다. 사실 뭐. 네. 어? 네, 그런 네. 상태인데, 자, 한솔재지는 주가가 지금 어때요?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네. 근데 지금 무림 PMP, 지금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종목군, 무림 페이퍼도 마찬가지고, 무림 PMP도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그죠? 네. 자, 두 가지 기업이 왜 따로 움직일까요? 자,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 중요한 거는 지금 펄프 가격은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무림 PMP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잖아요. 맞죠. 근데 예. 중요한 거는 무림 PMP는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얘네들이 거기서 다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무조건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상태가 예. 바로 무림 PMP고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다 만들 수 없습니다. 원스텝을 하고 난 다음에 넘겨받아서 투스텝부터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네. 따진다면 펄프 가격의 하락 자체는 무림 PMP에는 긍정적이지는 못합니다. 네.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받아와서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당연히 펄프 가격이 내려가면 이 회사는 좋죠. 물량을 받아오기 때문에. 근데 네.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자기네들 물량을 쓰기 때문에 펄프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게 네. 어디서 드러나냐면 실적에서도 보시면요. 자, 여기에 보시면 매출원가가 더욱더 상승을 했습니다. 왜 매출원가가 상승했을까요? 자, 말 그대로 제가 무림 PMP는 자기네들이 생산을 모든 완성체로 다 해내기 때문에 매출원가는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은 작년에는 154억이었는데 올해는 1분기에만 30억밖에 안 됐어요. 이 타격 자체를 네. 그대로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런 주가가 지금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힘들다고 봅니다. 네. 그럼 얼마 정도 대가 반응이 괜찮습니까? 아, 이미 뭐 지금 이 자리에서 4,200원을 가든 4,100원을 가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차트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 이 단계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매도 구간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 크게 나오면 그때는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냥 정리를 하시고 놓으시는 전략이 가장 좋고 1차적으로 얼마 정도 됐어요? 얼마 정도 됐어요? 정리할까요? 4,200원에서 4,250원 정도를 어느 정도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으로 저는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머니 네. 네, 기운이 더 없어지셨는데요. 우선 그 부근 오면 다시 전화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번에 이렇게 포트에 담기 전에 저에게 먼저 이 종목 안전한 종목인지 좀 진단 먼저 받아보시면 큰 손실 없이 성공 투자 예, 하실 수 예, 있으실 예,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알았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확인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팬오션 2009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김선희 멘토님, 매도해도 좋다. 판단하기 힘든 종목이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자,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두 분 다 의견이 좋지 않은데 두 번째 선상도 힌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이응이 들어간 종목명이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디귿과 이응이 들어간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이번에 팬오션 문의 주셨는데 두 분 다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그리고 관심 종목에서도 제외해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김선희 멘토님이 상담해 주시죠. 네, 저한테 혼나시려고 종목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가총액은 그래도 꽤 높아요. 4,900억이에요. 5,00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자, 그런데 상장 주식수가 1억 5천만 주가량이 됩니다. 네. 네, 정말 많아요. 시가총액이 꽤나 되는데 가격은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5천억이면 이게 지금 3천원짜리 주식이 돼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정말 바닥 포인트에서 올라가는 포인트. 제가 라인을 좀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인을, 어떻게 좀 이제 까먹었네요. 지워볼까요? 네. 이제서야 조금 보이네요, 가격대가. 자. 많이 좀 밀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보인단 말이죠. 정말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 한번 급등해 주니까 매수를 하신 것 같지만 이게 지금 STX 쪽에서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적 부분 측면 보자면요. 자, 실적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해서 이게 지금 돌아선 거? 감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네. 아직 개선 사항이 나온 건 아닙니다.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주식 흐름은 계속 빠지고 빠지고 빠지는 흐름입니다. 이게 지금 버티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갑자기 이제 또 어머 힘들다 또 이제 안 되겠어 구조조정 또 해야 되고 또 워크아웃 해야 되고 또 얘기 또 나올 거라고요. 네.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게 동부그룹 주주들이잖아요. 전 동부그룹 굉장히 불안한데 이미 이 사단이 났단 말이에요. 주식을 하시는 건 좋은데 문제가 있는 종목, 너무 심한 문제가 있는데 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시려는 겁니까? 제가 부탁드리는데 제가 가끔 전화 오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잔소리 많이 합니다. 주식 안 하시는 게 낫겠다고. 그렇죠? 똑같습니다.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식을 안 하시면은 저희한테는 저희 같은 방송국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렇죠?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안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차라리 빼가지고 CMA를 넣으시고 증권사에 적금을 넣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그게 낫지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갖고 매수하신다. 이거는 사실 상담하시는 것도 부끄러우신 거예요. 투기 아닙니까? 사실 진짜 투기 아닙니까? 네. 향후의 성장 가능성을 보기는 아직은 너무나 이른 시간입니다. 그렇죠? 한번 정말 고민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요 의미 없습니다. 이거 진짜 그냥 빠져 나오셔야 돼요. 의미가 없어요. 네, 저라면요 지금 당장 이거 그냥 지금 팔고 나옵니다. 저 같으면 그만큼 의미 없는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저희 선상클럽 2 멘토의 무료 방송이 선상클럽 방송 전후에 배치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는 이상노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11시부터는 김선유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무료 방송 들어가 보시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솔직한 매수가 매도가 잡아주시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상담 문자 이어가 볼까요? 네, 오늘 상담 문장은 여기까지 하라고 하네요. 저희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이어가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 담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